이보다 더 슬픈 형제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조선 최고의 명문가이자 부호인 우당 이회영과 여섯 형제들. 조국을 빼앗긴 그날 그들은 스스로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역사적 승리 뒤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또 그들이 맞은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광복의 순간이 왔지만 홀로 살아남은 형제의 얼굴엔 뜨거운 눈물만이 흐릅니다. 이혜영과 형제들이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숭고한 삶의 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1905년 11월 17일 을산의격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조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를 계획하고 지원한 이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 자손인 우당 이회영. 하지만 일제는 한일병합을 강제로 체결하고 조선 귀족령을 선포합니다. 조선의 귀족들은 친일의 대가로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거머쥐게 되죠. 그러나 조선 최고의 부호 이회영 일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형제들은 전 재산을 처분하고 그의 말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길에 오릅니다. 귀족 자기 대신 일제로부터 불령 선인이라 낙인 찍힌 형제들. 그 고난의 길에 광복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망명 후 이회영은 무장 독립투쟁의 노선을 결정하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신흥무관학교. 10년간 3,500여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의 역사적인 첫 승리 봉우동 전투와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인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 됩니다. 막대한 운영비는 이회영 일가가 담당했는데 8년 만에 처분한 재산이 모두 바닥나고 맙니다. 그러나 형제는 고난 앞에 독립의 염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회영은 붓끝으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끼니를 때우기 힘든 상황에서도 지켜온 그의 독립 정신처럼 곧게 뻗어나간 우당의 문란. 그렇게 마련한 자금은 다시 독립운동에 투입됩니다. 난입으로 칼을 얻은 우당. 우리가 기억하는 독립투쟁 역사의 뒤편에선 그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1932년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벌어진 윤봉길 의사의 투탄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중국의 백만 대군도 이루지 못한 청년 의사의 애국 헌신. 이에 고무된 이회영은 노부의 몸으로 생애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일본군 사령관 처단 계획은 밀정의 밀고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옥중 순국합니다. 부와 명예를 미련 없이 포기하고 비참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던 대한의 여섯 형제들. 그들이 선택과 헌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울림을 전합니다. 우당 이회영이 눈을 감은 11월 17일은 1905년 을산의약이 체결된 바로 그날입니다. 죽는 날까지 조국의 독립만을 바라본 그 고귀한 정신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